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해발 850m 위치에 있는 관봉 정상에 만들어진 5.48m 크기의 보물제 43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조 열애좌상이 있습니다. 특히 불상의 머리 윗부분에 갓 모양의 모자가 얹혀 있다고 하여 갓바위 불상 또는 갓바위 부처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병풍석과 같은 여러 개의 바위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 불상과 대좌를 하나의 돌에다 조각하였습니다. 갓으로 보는 머리 위의 자연 판석은 상당 부분 부서진 상태입니다. 관봉 석조열의 좌상은 결가부좌의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룰 때 취하였던 손 자세인 항마촉지인으로 마귀를 항복시키고 지신을 불러내어 이를 증명하는 것을 취한 불좌상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 대구방면으로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번 영상은 두 번째로 경산 선본사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길을 택하여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관음 휴게소에서 선본사 입구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휴게소 매장에서 기도드릴 초나 공양미를 구매하면 무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5분 정도이며 걸어서 선본사 입구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본사 입구 주차장에서 갓바위 오르는 갈림길입니다. 저는 잠시 선본사를 둘러보고 갓바위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봄의 전령사 목련꽃의 꽃망울이 제법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경사찰인 선본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491년 소지왕 13년에 극달이 창건하였으며 1641년 인조 19년에 수청이 중창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의 중수와 개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당으로는 주불전을 모신 극락전을 비롯하여 충조당, 소양실, 산신각, 범종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내려다 보이는 팔공산의 아늑한 자락에 자리 잡은 불교성지 선본사 조용히 둘러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절에 전하는 바로는 원광법사의 수제자인 위현대사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638년에 조성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 양식으로 보면 8에서 9세기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현재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잔병치레가 유달리 많은 손주아이 손을 붙잡고 주름진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아랑곳 타지 않으며 할머니는 이곳 갓바위 약사불께 칠성을 드리러 오릅니다. 먼 길 떠난 자식의 무사를 비는 어머니들, 세속에 찌들어 잠시라도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려는 선남선녀들, 모두가 웅대한 갓바위 부처님의 위용에 마음을 위탁하고 살그머니 머금은 미소에 저절로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합니다. 갓바위 불상의 학술상 정식 명칭은 관봉 석조열애좌상입니다. 이름에서 굳이 약사불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이 부처님의 명칭에 대해 미륵불, 아미타불 등 이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님은 현재 가장 영험한 약사열의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약사열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근거 없이 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약사불은 동방의 정유리 세계에 머물며 중생의 질병고를 치료하는 대위왕불입니다. 이 부처님은 12가지 커다란 원을 세워 중생들의 온갖 고통을 소멸시킬 것을 맹세하였는데 특히 중생의 질병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2가지 대원 가운데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의 가르침에 편안히 머물게 하거나 폭군의 악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부조리나 강도 등의 해악을 면하게 하고 기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발언과 역할은 대승불교의 불보살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일체의 신체장애자로 하여금 그 장애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서원과 일곱 번째, 온갖 질병을 다 없애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서원이 약사불을 대표하고 또 이 기능이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약사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유행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 갓바위 부처님입니다. 힘들게 올라오신 만큼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께 지성을 다하여 성심껏 기도드리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갔다 가는 길이 오늘 요 밑에 들어갔다 가는 길이 많아. 오늘 요 밑에 들어갔다 가는 길이 많아.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팔공산 갑바위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